안녕하세요. 펌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대작 PC게임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부여 요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이러한 역할을 맡았고 최근에는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이번 영상에서는 조립할 필요가 없는 MSI의 게이밍 데스크탑 이지스3와 게이밍 모니터 옵틱스를 이용해서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I 이지스3 게이밍 데스크톱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상당히 세련된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설치 장소의 제약도 적은 편입니다. 앞쪽과 옆면에는 RGB 컬러 LED가 탑재되었는데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전면을 살펴보면 USB A타입 커넥터와 C타입 커넥터가 탑재되었습니다. 뭐 게이밍 기어들이나 뭐 외장 SSD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전원 버튼과 오디오 단자들이 탑재되었습니다. 뭐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쪽을 살펴보면 발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픽카드 부분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투명하게 처리되어 있고 옆쪽에 헤드폰 거치대도 탑재되었습니다. 헤드폰 거치대는 양쪽 모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케이스와 다르게 사선 형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뭐 상당히 독특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MSI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을 살펴보면 역시 헤드폰 거치대가 배치되어 있고 투명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내부 부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품들이 탑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들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뒤쪽을 살펴보면 그래픽카드에는 DVI와 HDMI, DP 커넥터가 탑재되어 있고 메인보드 부분에는 USB 3.1, 두 개의 USB 2.0, 그리고 오디오 단자들이 탑재되었습니다. 확장성은 부족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살펴보면 450W의 파워 서플라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MSI 이지스3 게이밍 데스크탑의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분리하는 순서는 왼쪽, 상단, 오른쪽입니다. 우선 내부를 확인해 보면 엔비디아의 1060 6G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웬만한 게임들은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램이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프로세서는 8세대 인텔 i7 8700입니다. 뭐 최신 프로세서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 현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옆면을 살펴보면 M.2 슬롯의 SSD와 옵테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SSD는 128기가인데 뭐 별도로 교체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노트북 규격에 램을 탑재할 수 있는 슬롯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모두 상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우선 2.5인치 폼팩터에 SSD나 하드디스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SD 하나 정도 추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면 3.5인치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두 개 준비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웬디 블루 1TB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금속으로 제작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서 뭐 들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MSI 옵틱스 게이밍 모니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인치 삼성 VA 패널이 탑재되었는데 1440Hz를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0R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었는데 게임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을 살펴보면 특징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1440Hz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베젤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정도면 슬림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는 전원 버튼이 탑재되었고 LED가 내장되었습니다. 뒷면을 살펴보면 상당히 세련된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왼쪽에는 조그 스틱이 부착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개의 HDMI와 DP 그리고 오디오 단자 그리고 USB 허브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데 뭐 커넥터들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MSI 옵틱스 게이밍 모니터의 OSD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 스틱을 누르면 화면이 표출되는데 상단을 살펴보면 풀 H로 연결되었고 144Hz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 메뉴에서는 게임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FPS나 레이싱, RTS 등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뒷면을 보면 컬러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튜너라든지 응답 시간, 안티 모션 블러와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됐던 것은 화면 지원인데 십자선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PS 게임을 플레이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 메뉴를 확인해 보면 프로 모드도 역시 리더와 영화, 그리고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더를 누르면
약간 노란빛이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눈 보호기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밝기나 명암, 선예도 등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입력 소스는 HDMI 1, 2, D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색키는 조그 스틱을 뭐 왼쪽으로 누르거나 위아래로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실행해 줄 것인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데 또 빠르게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확인해 보면 언어는 한글을 당연히 지원하고 투명도라든지 제한 시간 그리고 재설정과 같은 기능들도 지원합니다. 이제부터는 MSI 게이밍 데스크탑과 게이밍 모니터를 이용해서 로스트아크를 직접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정을 확인해 보면 그래픽 품질은 풀 H로 해상도가 설정되어 있고 모든 효과는 최상입니다. 왼쪽 상단을 살펴보면 프레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30에서 140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게임을 조금 더 진행했을 때 제가 전문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았을 때는 평균 123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무난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MSI 게이밍 데스크탑 EC3는 같은 스펙의 조립식 컴퓨터와 비교해서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높고 의외로 확장성도 부족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MSI 옵틱스 게이밍 모니터는 144Hz 지원해서 움직임이 많은 게임을 플레이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직접 선택하고 조립하는 과정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적합한 세트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리뷰 끝!